그 학교나 유치원이나 또 초등학교에서 그 성교육이 우리 때랑은 달라요. 아니면 네. 인형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우리 받았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보건 교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아주 그 적나라하게 네. 교육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아.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주 받더라고요. 성교육을 되게 주기적으로. 근데 예. 전 솔직히 예. 그런 교육을 받으면 원래 전혀 몰랐다가 관심을 갖게 될까 봐 좀 겁나요. 아, 그 우려점도 제가 얘기할 거에 있는데 보통 이제 성에 대해서 할 때 엄마들이 우리 애가 성적인 존재가 됐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맞아. 어려워요. 부모가 받아들이기 힘들구나. 내 애긴데. 아직도 애긴데. 이 궁금증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못하는 당혹감. 그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가 애가 눈을 뜨고 맞아. 뭔가 세계가 열리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막 이렇게 누가를 보고 막 이럴까 봐 그러니까. 걱정이 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화에 대한 그 글짓기를 한번 한다고 해서 아무리 알려줘도 노벨 평화상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비유네요. 예, 어떠한 지식이 들어간다고 네. 해서 그게 그 사람 존재 안에 들어가서 실행력이 생기는 건 이제 다른 문제고 그거 자체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편견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은 도화지, 백지 상태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엄마하고 아빠가 아 물어볼 걸 물어봤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하고 만약에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 순간 그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아빠가 갑자기 당황 저렇게 아까 막 당황하면 오히려 아, 뭐가 있나 보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게 첫 번째 기술인 거죠. 그렇죠. 느긋한 대면. 당황하지 않나. 당황하지 않나. 어떡하지만 친구한테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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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야 웬일이냐 막 이렇게 할 지연정 표정은 여유 있게. 당황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충격을 받으면 부모도 약간 아이를 보는 좀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알던 아이가 아니구나. 약간 순진하고 내가 사랑했던 아이가 아니구나. 이것도 좀 마음에 약간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다가와요. 애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계속 상실과 득의 반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귀여운 아이 시절이 엄마들이 안고 쓰면 좋겠어.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크죠. 근데 그러면서 상실감을 느껴요. 이제 아기가 이제 갔어요. 대신에 이제는 뭐 짐도 탁 들어줄 수 있고 딱 이런 이제 청소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상실과 득은 항상 동반한다.